지난 며칠간 계속된 폭우로 충남 금산 지역도 심각한 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산군에선 이맘때 삼계탕 축제를 열어왔는데요. 고민 끝에 예정대로 내일부터 닷새 동안 삼계탕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역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걸로 판단한 겁니다. 김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어난 하천물에 도로가 뜯겨나가고 전봇대도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주택은 물론 농민들이 정성스레 키워온 인삼밭도 흙탕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시간당 최대 84mm의 폭우가 내린 충남 금산에서는 64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군청 직원들까지 복구에 나섰지만 피해를 수습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아직도 수해 복구가 다 안 된 상황이고 그 수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금산 지역의 비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해마다 이맘때 열렸던 삼계탕 축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금산군은 회의를 열고 취소나 연기 또는 축소보다는 예정대로 내일부터 닷새간 개최하는 것이 지역과 주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내실 있는 행사가 수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위로가 될 것이란 판단입니다. 다만 지난 축제와는 달리 오락이나 유흥보다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각종 공연은 지나친 오락 유의성 프로그램은 취소시키고 수재민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위안 공연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금산군은 수재민들이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수해 복구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